김호중 소속사 사명 변경. 뿔난 누리꾼의 반응과 김호중법 발해. 김호중 소속사 매니지먼트업 철수하며 사명 변경. 다른 뜻 없어? 김호중의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명을 변경. 20일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 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 MNC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단한다고 바로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의 거취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크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 김호중에 대한 검찰의 음주운전 기소 불가를 놓고 뿔난 누리꾼들의 반응. 기소 불가에 대한 비판과 현재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전 대처법. 1. 앞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 같으면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3. 결과적으로 보면 술 먹고 뺑소니한 그 순간부터 김호중이 대처 잘한 게 돼버린다. 열받는다. 4.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하냐? 도대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가 김호중 막자 음주단속 회피 강력처벌이며 김호중법 발의.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19일 해당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법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돼야 한다. 김호중 측 입장에서는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언제 개정될지 모릅니다. 개정되는 그 시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늘어나며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구독자님들 걸어다니면서 소리 잘 들으시고 눈으로 잘 살피고 모든 차량을 조심하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